네, 지금부터 할 레고 모델링에 필요한 예제 파일은 저희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자료실에요. 글 자료실에 104번 글일 거예요. 네, 자료실에 가보시면 첫 번째 104번 레고 라이노 모델링입니다라고 돼 있는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방송이 있는데 그때 예제로 썼었던 거고요. 이번에 새로 레고 만드는 영상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거기 그 첨부 파일 가보시면 오늘 할 내용이 영상에서 하는 그 예제가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페에 가입하시면 자기소개 게시판에 이거만 해주시면 바로 여기 전체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 남겨주시면 바로 첨부 파일 다운로드 될 겁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레고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파일은 메쉬 형태의 파일이죠. 그래서 라이노에서 쓰는 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노의 모델링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도면이 있는 상태에서 레고를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하는 방법은 띵기버스에서 모델링을 다운받아서 그거에다가 덧대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는 모델링을 왜또뭐 굳이 만드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데를 뭐 수정을 한다거나 뭐 다른 좀 디자인을 좀 해보고 싶을 때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뭐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는 수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머리를 선택하고 저희 영클벅스 툴바에서 영클벅스 툴바가 없으시면 카페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유튜브에 만들어 놓은 영상 중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서 나머지를 다 가려주고요. 우선 기본이 되는 그 메쉬 모델링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서 그거를 좀 활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텍스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는 켜 주시고 자, 버텍스에서 이제 폴리라인으로 라인을 센터부터 여기 끝에 그리고 여기 버텍스 자, 그리고 쭉 쉬프트를 누르고 진행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 이쪽 버텍스에서 스마트 트랙이 켜져 있어야겠죠. 스마트 트랙과 오스냅 스마트 트랙 여기서 이제 버텍스를 한번 스마트 트랙으로 잡아주고 위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 회색 보조선이 생기고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이제 이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쉬프트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올쏘가 켜져요. 그래서 쉬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직선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점, 인터섹트 점이 나오면 클릭,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여기 클릭하지 마시고 쭉 내려가서 여기 버텍스 여기서 쉬프트 누르고 또 클릭. 쉬프트의 방향은 아시겠죠? 이런 사선으로 그려지지 않고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만 그려지죠. 그래서 또 여기도 확대해서 여기겠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얘랑 쭉 같은 라인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머리의 아웃라인, 여기 이 부분이 필렛이 안된 상태로 아웃라인이 만들어졌고요. 퍼스펙티브 뷰로 가서 얘를, 여기서 보시면, 리볼브 명령을 주시고요. 여기서 클릭,
그 여기 있는 점에서 클릭하고 여기 있는 점을 클릭할 건데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가 켜져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꺼주시고 여기 클릭, 또 위쪽에 머리 부분 클릭. 자,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뭐 스타트.0, 이 0이 아닌 경우는 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고 리볼루션 앵글이 360도이거든요. 360도가 아닌 경우는 역시 360도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 바퀴를 싹 돌아간 형태의 입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머리가 지금 나왔고요. 여기 이 라운드진 부분은 보면 필렛이 있어요. 이 필렛을 클릭하시고 여기를 클릭하시는데 이때 이 라운드 값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보면 1.5 정도 주면 될것 같아요. 1.5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라운드를 클릭하시고 엔터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엔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라운드를 만들어주죠. 아랫부분도 같은 라운드 레디우스 값을 가져서 아랫쪽도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머리가 만들어졌고요. 자, 아래쪽에 여기 구멍이 나는 부분은 몸통을 만들면서 같이 서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몸통 만들 때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나왔고요. 그래서 머리는 감춥니다. 얘도 감춰 놓겠습니다. 자, 머리가 나왔는데 눈코입을 안 그렸네요. 눈코입은 한번 그리고 넘어갈게요. 역시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요.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눈코입의 모양은 역시 평면 작업이기 때문에 프론트 뷰, 프로젝트 켜주시고 원도 제가 지금 그리려는 원은 센터에서 시작하는 원이 아니고 여기 서클 디아미터로 된 원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클릭, 아래로 클릭. 그래서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우측에 있는 눈은 미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여기 시작점 쉬프트 누르고 위쪽이나 뭐 아래쪽으로 해서 클릭 해주시면 반대편에 눈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웃는 입모양을 만들 건데요. 웃는 입모양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크 두 번째 거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서, 밑에 있는, 버텍스 클릭, 쉬프트를 누르고, 반대편에 가서, 버텍스 클릭, 그 다음에 아래쪽에, 버텍스를 또 클릭. 이렇게 해주면 이런 모양의 그 입모양이 라인이 만들어졌고요. 이때 옵셋으로 얘를 간격 띄우기를 해주는데 디스턴스가 1로 되어 있는데요. 이 디스턴스를 클릭하시고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점 버텍스 그 다음에 여기까지니까 여기 버텍스 클릭해주시면 지금 이만큼의 간격을 띄운 커브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여기 라인이 여기랑 이렇게 된 라인이 하나 또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또 하나의 원을 그릴 건데 여기 라운드 되는 부분을 그릴 건데 이 부분에서는 아크 블렌드라는 명령을 쓸 겁니다. 그래서 아크 블렌드를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라인을 클릭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라인을 클릭해주면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아크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모양의 한쪽 부분이 만들어졌죠. 자, 이 부분이랑 달라지는 이유는 이제 꼭뭐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이제 메쉬이기 때문에 어차피 오차는 생기게 되고요. 꼭 맞춰야겠다 그러면 뭐 요걸 따라서 그리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어차피 맞을 수는 없습니다. 메쉬하고
데이터는 좀씩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미러를 선택해서 반대편에 복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쪽도 네, 아크 블렌드를 이용해서 얘하고 얘를 클릭해 주시면 네,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 있는 이 아래쪽은 라인이 지금 각각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 선택을 하시고 조인을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눈과 if을 눌러주신 다음에 얘를 오브젝트 이 부분에 프로젝트 명령으로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프로젝트 커브 나오죠? 얘를 클릭하시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그 다음번에는 입체를 네, 폴리 서페이스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네, 엔터를 눌러주면 네, 퍼스펙티브 뷰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앞 뒤로 네, 이 얼굴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커브들은 지워주시고요. 네, 여기 있는 얘 네, 안쪽에 있는 커브도 네, 뭐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이쪽에 있는 얘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의 면에서 이 라인을 네, 기준으로 분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시고 스플릿 네, 명령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라인 세 개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네, 면이 잘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신 뒤에 네, 저희는 어차피 이렇게 무늬만 낸다고 될게 아니라 뭔가 입체적으로 뭐 눈이 좀 튀어나오든 입이 들어가든 뭐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원본과는 다르게 네, 얘를 돌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 익스트루드 서페이스를 클릭해 주시고 자, 지금 이제 익스트루드 서페이스인데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눈이 이상해지고 있는데 역시 디렉션을 클릭해 주시고 네, 디렉션의 방향을 지정해야겠죠? 네, 시작점 클릭하시고 앞에 윗 앞방향으로 쉬프트를 누르신 다음에 위쪽으로 클릭해 주시면 앞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예, 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네, 자기가 원하는 예, 값을 0.2라던가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네, 조금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디렉션 앞으로 그다음에 0.1.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눈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하고 얘는 입체 상태가 되었지만 얘는 지금 뚫려 있는 상태죠? 이렇게요. 그래서 자, 얘도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눈 새로 만들어진 눈을 익스플로드를 해서 뒤쪽에 있는 면두 개를 지워주시고 얘와 눈을 조인해 주시면 한 덩어리의 오브젝트가 되겠죠. 네, 섹션이 이렇게 끊기겠죠. 자, 입도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은 뒤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Extrude Surface 디렉션을 클릭해주고 뒤쪽 방향으로 역시 여기는 뒤로 0.2 네, 이렇게 해주시고 얘 역시 클릭해서 Explode 해주신 다음 앞에 있는 부분을 지워주시고요. 얘네를 다 선택해서 조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입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머리 진행을 해봤고요. 네, 다음은 가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네, 대고 그릴 때
역시 얘를 아이고 가려주시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라인 프로젝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버텍스와 프로젝터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의 버텍스와 여기 끝점에 있는 버텍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서 라인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 라인의 길이를 연장시키고 싶은데 여기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 놓을게요. 이두 개의 커브가 서로 만나질 않고 있고요. 이두 개의 커브를 연장시키고 싶을 때는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얘 있죠? 이 빨간색 버튼 또는 뭐 녹색도 상관없고요.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이 빨간색 방향으로 계속 늘어나죠? 이때 쉬프트 키를 눌러주시면 전체 방향으로 전 방향 XYZ 모든 방향으로 커지기 때문에 라인인 경우에는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겠죠? 쉬프트 누르고 길게 해주시고 위쪽에 있는 커브도 쉬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길게 해주시고 이쪽에 만들어진 커브를 센터 버텍스를 찾아서 쉬프트를 누르고 반대편에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선도 버텍스를 찾아서 아래 선도 그려주고 확실히 교차시키는 게 좋으니까 역시 쉬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4개를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쉽게 트림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조인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더 쉬운 방법은 커브 부분을 클릭하시고 안쪽 영역이나 바깥쪽 영역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처럼 이 부분만 선택이 되겠죠. 엔터 눌러주시면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라인을 익스트루드 명령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익스트루드 명령에서 8을 입력하시면 제가 미리 재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m더라고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를 입력해서 이렇게 입체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머리가 이렇게 보면은 얘가 지금 센터가 안 맞죠? 그래서 녹색 축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입력해 주시면 뒤쪽 방향으로 이동이 되고요. 그래서 머리랑 정확하게 몸통이랑 가운데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라이트 뷰에서 본다면 뭐 재보면 지금 4.8이 나오거든요. 뭐 레고가 워낙 작기 때문에 4.8이 나옵니다. 4.8짜리 원을 또 그려서 목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죠. 머리 중앙에서 4.8이니까 반지름은 2.4겠죠? 이렇게 해서 2.4하고 엔터. 그러면 여기 이제 커브가 하나 생성이 될 거고요. 자, 이 커브를 위로 조금 올려서 익스트루드 명령을 실행을 해주고요. 저는 여기 눈 있는 위치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원기둥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원기둥에서 하나는 목과 얘두 개가 하나는 이렇게 부울린 유니온으로 합쳐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머리에서 이목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 빠져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C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컨트롤 V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시면 여기에 지금 오브젝트가 두 개가 지금 똑같은 게두 개가 만들어지고 머리를 선택한 다음에 부울린 디퍼런스를 클릭해 주시고 몸통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통에서 결합되는 구조가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올려보면 머리가 이렇게 되고 들어가는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라운드 되는 부분은 역시 필렛 주시고 0.8을 입력한 다음에 모서리 귀퉁이들을 다 선택을 하셔서 엔터,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앞뒤가 좀 유사하게 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몸통이 만들어졌고요. 몸통에는 또 팔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데 팔이 들어가는 자리는 팔을 만들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리 부분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팔은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팔 부분이 사실 이 모델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하고요. 팔 부분에서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서페이스들을 좀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그 곡선, 유선형의 서페이스들을 좀 다루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쉬운 부분을 먼저 끝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다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우선 하체 부분이 제가 지금 이제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라이트 뷰에 가셔서 여기에 있는 다리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서클 디아미터를 클릭한 후에 왼쪽에 있는 버텍스 점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 있는 버텍스 점을 클릭을 할 때, 여기나 이런 데가 아니라 쉬프트를 잘 누르셔서 정확하게 우측 끝에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해주고요. 제가 시작점이 여기인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부터 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제 이 메쉬 파일의 경우 조금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이쪽에서 그리면. 왜냐면 미세한 오차가 좀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다시 또 버텍스, 여기서 시작했던 이 버텍스를 기준으로 다시 여기서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쉬프트 누르고 발꿈치 부분에서 또 한번 클릭, 또 쉬프트 누르고 클릭, 그다음에 여기 클릭, 클릭. 그다음에 위쪽으로 갈 때는 쉬프트를 누르시고 이 라인을 애써 찾아서 여기서 인터섹트 점에서 클릭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쉬프트를 누르시고 위쪽으로 그냥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쉬프트를 누르시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해서 마우스 우클릭 또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끝내주시고 자 이제 원 지금 원의 커브와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다리 커브를 원의 커브와 다리 커브를 선택하신 뒤에 역시 커브 부을린에서 외곽을 클릭해 주시면 외부에 있는 영역과 안쪽 영역이 구분되고 그리고 엔터를 한번더 눌러 주시면 그 영역을 다리로 이렇게 다리 이제 옆면으로 만들어 주게 되겠죠. 자, 얘를 이제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다리의 길이를 이제 봐야 되는데 다리 길이는 여기서 여기 버텍스에서 여기 버텍스 6.7이네요. 익스트루드 6.7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려지면 프론트 뷰에서 얘를 다리를 버텍스에 맞춰서 무브 버튼 클릭하시고 엔드 점 여기 엔드 점 그리고 역시 미러 버튼 눌러서 센터 점 찾아서 반대편에 또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리 부분이 만들어졌고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좀 당겨줘야겠죠? 자, 여기서는 여기 위에 쿼드 점과 여기에 미드 점, 쉬프트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네,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또는 네, 원래 있던 이 자리에서 네, 라이트 뷰에서 무브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있는 끝 포인트의 버텍스랑 네, 여기 있는 건 같은 위치니까 엔드점을 클릭해 주시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예, 다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리 같은 자리에 위치하도록 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네, 허리 부분, 네, 이 부분 네, 파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먼저 커브는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미리 그렸던 커브. 그 다음에 사각형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네, 라인 커브를 하나 그려줍니다. 자, 이 영역과 이 영역 두 개의 커브. 그 다음에 무브 버튼 누르셔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네, 가져다가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첫 번째 여기서 네, 여기서 그 먼저 커브 부울린에서 이쪽 영역에 있는 부분을 엔터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예, 위쪽에 이 허리 부분이 나오고요. 자, 얘를 네, 어떻게 이동을 해주냐면 옆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이 라인하고 일치를 해주는데 지금 네, 무브 엔터 예, 요거 단 요걸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서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네, 쉬프트 눌러서 여기다가 버텍스 여기 라인에 클릭해 주시고 익스트루드를 해서 네, 여기까지 여기 있는 버텍스까지 진행을 해 주시면 네,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뒤에 있는 버텍스에 있는 이 녀석과 일치를 시켰으니까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커브를 네, 이 커브를 여기 있는 중앙에 있는 부분하고 일치를 시킵니다. 커브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무브 엔터 쿼드점에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또 이쪽에서 스냅 걸어서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퍼스펙티브 인터섹스 존 이렇게 생기는데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무브 버튼 누르시고 여기 있는 쿼드점을 잡아서 클릭 쭉 옆으로 가시는데 쉬프트 누르고 가시는 게더 낫고요. 쉬프트 누르고 가시다가 여기 있는 미드점 예, 스마트 트랙 켜져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잡힌 다음에 하얀색이 나오면 살짝 밑으로 내리면 보조선이 나와요. 예, 또 여기서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이쯤 내려왔을 때 인터섹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클릭해주시면 라인이 가운데에 위치하고요. 이때 익스트루드를 눌러주시면 한쪽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돌출이 되겠죠? 이때 B를 눌러주시면 예, B하고 엔터 보스 사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B 예, 보스 사이드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보스 사이드 양쪽으로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커지는데 이때 네, 이때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에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익스트루드가 이렇게 네, 진행이 될 거예요. 보시면 다리가 있고 다리보다 네, 좀더큰 네, 가운데 네, 원이 있는 거죠. 자, 이때 어떻게 해주시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두 개를 네, 여기에 지금 두 개를 만들어 놨고요. 다리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부울린 디퍼런스를 해주시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그 얘를 하나 클릭해 주세요. 둘 중에 하나를.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면 네, 그 영역에 이 다리 부분에서 겹쳐졌던 부분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모양이 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원은 위에 있는 허리 부분과 부을린 유니온을 눌러주시면 얘는 위에 있는 애랑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리와 가운데 이 부분의 중심부에서 서로 연결하는 부분은 여기서 역시 커브가 지금 가운데에다가 만들어 놨던 커브 기억하시죠? 여기 위 위치에 놨던 자, 이 커브에서 옵셋 명령으로 1하고 엔터를 눌러 주시고요. 안쪽 영역으로 2로 할까요? 2하고 엔터 눌러 주시고 안쪽 영역으로 옵셋을 눌러 주면 이렇게 작은 원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역시 센터에서 그 익스트루드 해주시고 보스 사이드는 이전에 이미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보스 사이드는 양쪽 끝으로 해서 여기 지금 버텍스 여기 지금 다리 부분에 이게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얘는 좀더 얇거든요.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이 근데 저는 이 다리 부분에 이거를 두께를 조금 더 줬어요. 나중에 출력해서 이게 부러지지 않도록 하려고 좀더 두껍게 진행을 했습니다. 연결부를.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얘는 안 보이니까 얘 때문에 이제 안쪽 영역이 안 보이니까 하이드 시켜놓고요. 자, 얘를 또 중앙에 있는 애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그럼 두 개죠. 자, 여기서 자, 얘두개 다리에서 부울린 디퍼런스로 빼기 둘 사이에 안쪽에 있는 원기둥 하나를 선택하고 엔터. 그다음에 이러면은 다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감춰져 있던 애들을 쇼우로 불러놓고 이 녀석과 이번에는 얘네들을 하이드 시켜주고요. 얘하고를 두 개를 부울린 유니온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리 사이에 허리 부분이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 이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허리보단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이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리와 여기 그다음에 가슴, 배, 그다음에 여기는 머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팔 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 팔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좀 천천히 잘 따라해 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팔 완성된 모습을 먼저 같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는 지금 팔이 일단 작업하기에는 좀 불편하게 꺾여 있어서 얘처럼 이렇게 방향을 바꿔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보시면 이렇게 수정이 되었어요. 얘는 지금 보면 이렇게 꺾여 있죠, 이 부분이. 근데 얘는 어깨 부분 라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여기는 이제 안쪽 면이 이렇게 꺾이고, 이 팔꿈치가 이쪽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은 뭐 이게 더 나은지 이게 나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조금 연결되도록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서리가 지금 여기는 각이져 있는데, 얘는 조금 라운드지는 형태로 바꿨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얘가 모서리가 이제 펼쳐지면서 면이 얘가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펼쳐진 상태에서 어깨 이쪽 부분하고 여기까지 펼쳐져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는 라운드가 이렇게 펼쳐지고 어깨 이쪽 면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면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아무튼
네, 이건 이제 메쉬 모델링이기 때문에 변형을 하면서 면으로 만들면서 조금씩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조금 더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커브를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해보시면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만 제시하는 거고 커브의 뭐요요 라인의 느낌을 뭐 원하는 대로 좀더 변경하시는 건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우선 얘는 하이드 해놓을게요. 그리고 얘를 먼저 프론트 뷰에서 버텍스 켜주시고 로테이트 여기 버텍스와 여기 버텍스로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뷰에 가서 여기 버텍스와 여기 버텍스를 누르신 다음에 쉬프트 키를 눌러서 쉬프트 키를 눌러서 클릭. 그럼 이제 여기가 작업하기 편하실 수 있게 이렇게 되겠죠? 일단 뭐 작업하기 편하게 세워놨고요. 나중에 손목 작업할 땐또 다시 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주실 게첫 번째 라이트 뷰에서 라인을 여기 모서리와 정확하게 클릭하셔야겠죠? 예, 여기 팔꿈치 안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 팔관절에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아이고 잘못 클릭했네요. 이 부분에서 여기 커브와 여기 됐죠? 그리고 이 부분은 스피어 디아미터를 클릭하셔서 지금 프로젝트 켜져 있습니다. 여기 버텍스와 이 밑에 있는 버텍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굴을 만들어 놨습니다. 프로젝트로 했기 때문에 얘와 합쳐지지 않고 옆면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구는 라인으로 이그 센터 중앙 중심점을 기준으로 라인을 정확하게 그리셔서요. 쉬프트 누르고 그리시면 되죠. 트림 이 부분을 잘라냅니다. 원 정확하게 반을 잘랐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재 보시면 1.25가 나와요. 그리고 여 어깨에서 여기 어깨 사이의 간격은 2mm가 나옵니다. 자, 원을 스케일 1D로 여기 쿼드점과 여기 끝점을 클릭해서 안쪽 영역으로 2하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살짝 눌려진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익스트루드 클로즈드 커브 플래너 커브를 해주시고 영어 발음할 때마다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이쪽 라인을 이렇게 선택해요. 뭐탑 뷰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원이 선택돼 있겠죠. 엔터 눌러주시고요. 이쪽 방향으로 1.25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값 아니고 플러스 값이니까 그냥 1.25, 2, 5, 엔터. 자,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의 느낌하고 이 부분의 느낌 유사하게 됐고요. 자, 여기 이제 요만큼이니까 또 역시 이 중에서 센터 클릭, 쉬프트 누르시고 여기 클릭
라인이 만들어졌고요. 트림, 네, 이쪽에 있는 얘랑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요 반쪽 모양만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옆에 가서 볼게요. 자, 얘 라인하고 얘 라인, 이 라인의 역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원을 그리실 때 서클 디아미터를 클릭하신 다음에 툴바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게 있죠. 네, 요거. 자, 지금 프로젝트 켜져 있으니까 꺼주시고 여기 시작점, 끝점을 클릭해 주시면 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익스트루드 해서 아래쪽으로 적당한 길이만큼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옆에서 보면 원 기둥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라이트 뷰에서 우리 아까 그렸던 요선 있죠? 얘를 기준으로 트림 이 부분을 잘라줘요. 만약에 안 잘리신다면 쉬프트 키를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스케일 버튼을 눌러주시면 쉬프트를 누른 다음에 눌러주면 쑥 라인이 길어지죠. 이렇게 길게 하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돼요. 잘랐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팔에서 보면은 이 라인하고 이 손목의 이 부분이 일치해요. 이끝 라인이. 근데 지금 얘는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다시 켜주시고 여기에 있는 점에서 쉬프트 키 누르고 연장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 연장선에 얘를 무브 버튼 누르셔서 여기 있는 쿼드 점을 여기에 쉬프트 키 눌러서 정확하게 우측 왼쪽으로 가서 딱 만나도록 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깨 라인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위에서 보면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어깨 이 점에서 이 팔의 중심인 이 부분에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지금 프로젝트 켜져 있으니까 꺼주시고 여기하고 여기죠? 라인이 그리고 아마 이 점하고 이 점이 아까 처음에 그린 위에서 그린 얘는 지금 라인이 두 개가 겹치겠죠, 당연히. 자, 여기하고 얘를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어깨 라인을 한번 볼게요. 어깨가 여기서 오목하게 들어가죠. 얘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듯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커브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제 이 빨간색 스케일 버튼을 누르시고 쉬프트 눌러서 연장선을 그려주고요. 얘도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좀더 길게 할게요. 자, 지금 이 라운드는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는 선을 자연스럽게 타고 이렇게 어깨 라인을 연장이 될수 있게 해주고 얘는 여기까지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어깨 방향이 얘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면들에서 포인트를 켜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인트가 보입니다. 근데 원래 얘가 지금 트림이 된 서페이스이기 때문에 트림이 되기 전에 있던 구의 포인트들까지 살아 있어요. 이 포인트를 없애주려면 얘를 선택하시고 Shrink Trimmed Surface라는 애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시 포인트를 켜주면 이그 면에 타이트하게 이 포인트들이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얘도 또 포인트 보면, 네, 포인트로 켜주면 네, 얘는 지금 익스플로드를 하고요. 네, 포인트를 켜주면 얘를 보면은 이 포인트도 역시 아까 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다 선택하시고 역시 스링크를 해주시면 포인트가 이렇게 붙겠죠. 얘도 포인트 켜주시고요. 자, 이 포인트의 역할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커브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도록 이 포인트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이 연장선, 이게 여기 있는 이 직선을 이 직선과 평행하게 만들면 이 커브가 자연스럽게 얘랑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클릭하시고 무브 여기 포인트를 클릭해서 이때 프로젝트는 당연히 또 켜져 있어야겠죠. 선택 무브 포인트 쉬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쭉 가서 이 라인과 인터섹트 점그 다음에 클릭. 자, 보시면 자연스럽게 어깨 라인이 연장되는 걸볼수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포인트가 6개가 잡히겠죠. 얘랑 얘랑. 그래서 이 포인트가 역시 무브 이 포인트 쉬프트 눌러서 얘랑 인터섹트 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조금 전과 다르게 이 어깨 라인이 연장돼서 여기에 붙을 때 어색함이 좀 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연장되는 선까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어깨 라인 준비가 다 됐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서 얘네들을 다 선택해서 조인 눌러주시고요. 여기 라운드를 0.3을 줄 거예요. 필렛으로 0.3, 아이고 다시 한번 필렛 0.3 엔터, 얘랑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해주는 게 지금 이제 다음 내용이고요. 자,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긴 설명 안 하고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리라인에서 프로젝트를 켜주시고요, 꺼주시고요. 폴리라인에서 첫 번째 얘는 아까 여기를 만나기로 했죠, 대충. 그래서 여기 클릭,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얘는 또 여기서 여기에 만나기로 했어요. 자, 여기 이 라인이 지금 여기서 엣지 그 듀플리케이트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보면 여기 라인하고 여기 라인이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나눠서 선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이 커브들을 다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좀뭐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얘 나눠진 대로. 그 다음에 폴리라인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까지. 네, 여기 쿼드점 여기랑 여기 여기. 그럼 이제 여기 요면 하나랑 요면 하나. 그리고 이제 얘는 여기 있는 이 면이 가서 어딘가랑 만나겠죠? 얘는 또 어딘가랑 만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프로젝트를 다시 켜시고 여기 있는 이 필렛에 있는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쉬프트를 누르시고 쭉 해서 라인을 하나 그려줘요. 이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 서페이스를 폭파하신 다음에 폭파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면은 다시 만들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원기둥, 잘려진 원기둥에서 스플릿 누른 다음에 이 라인 엔터 눌러주시면 여기를 이렇게 쪼개줘요. 자, 쪼개줍니다. 자, 지금 얘가 여기에 여기
여기 있는 요 필렛에 있는 요면과 이 안쪽 겨드랑이 부분 이 라인과 요 밑에 있는 것까지 해서 이세 개가 이한 면에 모일 거예요. 여기 면에. 그래서 여기도 자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젝트를 켜시고 다시 꺼시고 여기서 엔드점이랑 쭉 쉬프트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라인 다시 또 여기 있는 포인트랑 연장되는 클릭 해주시고 지금 제가 스마트 트랙이 켜져 있어서 지금 그린 축이랑 녹색 축이랑 일치하는 직선을 그냥 쉽게 그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니어점 중에 적당히 이 정도에서 클릭 역시 쉬프트 누르고 연장선으로 이렇게 라인 하나 녹색 축하고 일치하도록 그려주시고 또 이쯤에서 또 쉬프트 누르고 라인 하나 그려주세요. 자, 얘네가 이렇게 세 개, 이 지금 네 개의 라인이 그려졌는데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여기서 제가 살짝 투명하게 해놓겠습니다. 라인이 지금 보이시는데 첫 번째 이 라인이 쭉 가서 여기서 딱 만나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쓰려는 명령은 어드저스터블 커브 브랜드예요. 자, 얘를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커브랑 얘를 클릭하시면 1번 여기서부터 왜 여기 지금 여기 얘는 이렇게 꺾여서 나가는데 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장돼서 탄젠트가 맞는 커브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는 뭐이두 번째는 탄젠트가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는데 저는 안 맞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얘는 그냥 포지션만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가서 그냥 여기에 붙는 정도로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 아 제가 좀 잘못 그렸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릭 얘죠. 얘랑 여기 보시면 얘. 해서 오케이. 자, 두 번째 이 밑에 있는 애는 얘랑 이렇게 만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얘랑 안쪽에 있는 얘랑. 또 오케이 해주시고 얘랑 이번에는 얘랑. 보시면 이제 대충 여기 면이 요 면이랑 여기에 있는 요렇게 연결될 거고 이긴 면은 얘랑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은 뭐 얘는 직선들 연결해 놨기 때문에 다 이미 그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직선들은 불필요해서 지워주고요. 이 커브는 좀 헷갈리니까 이쪽으로 빼놓을게요. 자, 얘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면이 이제 대충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면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면들이 보이실 거고 자, 얘는 잠깐 이제 감춰놓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면이 지금은 두 조각으로, 세 조각이네요. 세 조각.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얘를 이 라인들을 기준으로 다 자를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여기 지금 만나는 엔드점. 여기서 이쪽하고 퍼펙트.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하나, 라인을 하나 그려줘요. 라인이 있죠? 자, 이 면을 스플릿,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라인, 클릭, 그다음에 엔터.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있는 엔드점과 여기에 있는 퍼펙트점 이 라인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이 라인을 나누기 이 라인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잘안 보이실 수도 안 보이시죠? 근데 선택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면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이 지금 얘하고 이 라인으로 잘려야 되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 폴리 라인으로 인점 퍼펙트 다시 폴리 라인 엔드 점 퍼펙트. 그래서 얘를 또 면을 선택하고 네. 스플릿 이 라인 이 라인 엔터. 그럼 면이 이렇게 예, 옹기둥 면이 이제 다 조각조각 잘라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저는 네, 그냥 해도 되는데 헷갈릴 것 같아서 얘를 네, 지금 이제 얘를 네, 제가 듀플리케이트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쪽에 있는 라인들 여기 있는 영역의 라인들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예, 이렇게 이제 그 커브들이 나오고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얘를 앞으로 10만큼 이동을 해놓을게요. 자, 이제 얘를 이제 면으로 예, 생성해서 만들 건데 제가 네트워크 커브를 쓰겠습니다. 뭐 네트워크 커브로 네, 써볼 건데요. 네트워크 커브 클릭하시고 처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얘 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네, 이런 애가 나와요. 네, 여기서 보시면 D는 이 면과 어깨에 있는 이 면과 일치하기 때문에 만나고 있기 때문에 탄젠트를 유지해주겠다, 탄젠시를 유지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프리뷰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포지션만 라인이기 때문에 포지션만 유지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번에는 네, 또 한번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 이번에는 선택할 때 네, 여기 보면 커브랑 서페이스 엣지가 같이 있는데 이 면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서페이스 엣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같이 겹쳐져 있는 똑같은 위치지만 서페이스 엣지, 그다음에 여기는 서페이스 엣지. 라인, 라인. 그다음에 엔터. 그럼 D하고 C를 탄젠시로 맞춰준다고 하죠. 그래서 OK 눌러주시고요. 자, 어깨면 이 라인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는 역시 같은 방법, 네, 스페이스 바를 네, 한번 명령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해주고 역시 서페이스 엣지, 커브, 엔터, OK.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에 있는 면과 서페이스 예예 엔터 또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 라인 예, 여기 예 그다음에 예 오케이 그리고 네 얘하고 서페이스 엣지 엔터 엔터 또 얘하고 여기도 서페이스 엣지 더 엔터 해주면 네, 이런 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깨에 있는 라인이 여기가 모서리가 이렇게 생겼던 거에 비해서 얘는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고요. 네, 얘네들을 전체를 뭐 조인을 해주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얘가 갔던 얘들은 다시 뒤쪽으로 마이너스 1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옆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모서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모서리를 네, 자연스럽게 이어주려면 제가 여기를 하나를 복사하고 네, 또 하나를 복사한 다음에 네, 이 부분은 조금 좁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살짝 돌려줄게요. 얘도 살짝 돌려주고요. 네, 조금씩만.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양쪽에 있는 라인을 기준으로요. 라인을 기준으로 트림, 잘라주기. 여기 있는 면들을 다 잘라줘요. 네, 면, 뭐, 커브 상관없이 다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네, 이 커브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터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커브는 다 지울게요. 커브는 필요가 없으니까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어저스터블 네, 커브 블렌드를 클릭하시고, 여기 라인하고 얘 라인, 네, 서페이스는 두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1번이 탄젠스인데 2번이 포지션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설정을 앞서 포지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스를 얘를 맞춰줘요. 네,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두 개가 연결되는 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OK를 눌러주시고 마찬가지 얘랑 얘랑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조인을 해놓는 게 낫겠네요. 네, 일단은 그 다음에 또 네,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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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오케이. 또 얘하고 얘하고 오케이. 얘하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네, 이런 네,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도 네, 네트워크 커브 하고 엔터. 네, D하고 B는 당연히 탄젠스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아까 했던 것처럼 계속 또 만들어주시면 돼요. 네, 여기서 네, 이렇게 네, 해주시고 네,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요. 얘네를 다 선택해서 조인 눌러주시고, 네, 여기 지금 뚫려 있는데 이 부분은 CAP 명령 치신 다음에 캡이죠. 캡 하면 이렇게 닫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네, 팔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네, 이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네.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팔의 모양을 보시면 얘하고 얘만 다시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우선 네, 팔에 박혀있는 손, 네, 손을 만들어야겠죠? 지금 얘가 이제 네, 보시면 알겠지만 좀 거꾸로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얘를 네. 똑같이 그리려면 우선 대략 보면 네, 여기 네, 여기 이 점하고 이 점을 계속 원을 반원이 될 텐데 원을 네, 서클 디아미터로 네, 여기 점하고 여기 점을 클릭해 줍니다. 네, 원이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를 옆면에서 로테이트로 여기 버텍스 중심점과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옵셋, 네, 옵셋 명령을 주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디스턴스 입력하신 다음에
이버텍스랑 이버텍스 입력하면 네, 그건 뭐한 1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 만들어지고요. 얘를 익스트루드 명령을 주시면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때 이 부분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이런 네, 원기둥이 여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탑뷰에서 네, 이 부분을 이만큼 잘라냈죠, 지금 손 모양을. 그래서 이 부분은 네, 프로젝트 켜주시고 사각형으로 제가 적당하게 모양을 이렇게 그리도록 할 거고요. 얘를 쉬프트로 이렇게 늘려서 네, 이렇게 늘린 다음에 익스트루드 해서 교차시킨 다음에요. 자, 얘를 지금 이대로 빼면 이 부분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조금 바깥으로. 자, 이게 안,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줄이는 게 낫겠네요. 줄여서 윗부분만 빠지도록. 네, 이렇게 해주시고, 위로. 딱 교차를, 네. 네, 뭐 이렇게 돌리는 게더 낫죠.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full in difference 얘를 해서 빼주시면 네, 이렇게 네, 되고요. 지금 보면 이제 손의 모양이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네, 이쪽이 꺾여야겠죠. 네, 그래서 저 부분부터는 얘랑 저이 메쉬를 참고하지 않고 직접 그리도록 할게요. 자, 얘하고 그려졌던 커브까지 다 선택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네, 팔꿈치의 이 중앙과 이 센터를 맞추는 거니까 네, 무브 버튼, 그다음에 프로젝트는 켜주시고 네,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정확하게 이쪽에 인터섹트 점에다가 네, 클릭을 해주시면 손이 일단 위치를 네, 잡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가릴게요. 예, 별로 일단 도움이 안 돼서 예, 하이드 해주시고, 자, 이때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얘도 로테이트로 좀 이렇게 아이고, 로테이트로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자,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손목 모양이 여기가 요렇게 라운드 쳐야 해요. 그리고 네, 미러로 일단은 네, 아래 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얘도 자취 아, 네. 얘를 전체 선택해서 네, 미러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라인을 이렇게 라운드지게 예, 만들 건데 방법은 네, 여기서부터 예, 이렇게 해서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장하는 라인 하나 그려줍니다. 얘하고 얘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서 보면은 그 네, 어드저스터 커브 브랜드 얘를 클릭 커브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OK 눌러줍니다. 그럼 이 커브랑 이 커브랑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조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하고 얘 점하고 얘 점하고 요렇게 이어지는 점을 인 다음에 얘네를 조인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네, 익스트루드 네, 보스 사이드로 해서 익스트루드 하신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줍니다. 그러면 부을린 그 디퍼런스 페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얘 겹쳐진 부분을 살짝 위로 올릴게요. 네, 무브 버튼으로 네, 여기 엔드점을 잡고 이 방향으로 그대로 0.1mm 이동을 하겠습니다. 엔터. 자, 이만큼이 이동을 했죠. 자, 네, 저는 미리 해보고 나서 여기서 오류가 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네, 부을린 디퍼런스는 사실 어떻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제가 이걸 0.2를 올렸기 때문에 이 위에 예,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고 싶다면 이 위에 있는 면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으로 0.1을 익스트루드 시켜주시면 형태는 똑같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손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예, 이쪽에서 손목 부분에서 연장되는 예, 여기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서 이제 모양은 조금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살짝 네, 요거는 네, 임의로 수정을 좀 할게요. 이렇게 좀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 땡기버스 모델링이 다 맞지는 않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네, 여기서 이제 손목이 나올 건데 이제 지금은 원에 커브가 없으니까 네, 커브를 예, 디플리케이트 페이스 보도를 해서 이 면에서 라인을 추출해 내고요. 라인의 옵셋을 안쪽 영역으로 1mm만큼 안쪽 영역으로 예, 옵셋을 시켜주시면 이 커브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커브에다가 다시 옵셋 바깥 영역으로 0.2 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커브를 익스트루드 하셔서 네. 익스트루드 하셔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박아주시고요. 네, 하실 때 이쪽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얘하고 얘를 선택해서 부을린 유니온을 해주면 손목이 만들어지고요. 안쪽에 남아있는 커브 중에 네, 컨트롤 키 누르고 빼서 얘를 익스트루드 하셔서 뒤쪽으로 네, 마이너스 5만큼 투명하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팔 안쪽 깊숙이 이렇게 원기둥이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두 개를 만든 다음에 하나는 얘에서 부을린 디퍼런스로 하나를 선택해서 빼주시면 되고요. 남아 있는 하나는 얘와 합쳐주시면 부을린 유니온으로 합쳐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안쪽 영역에 팔과 몸통이 만나는 부분은 네, 여기서 네, 원을 하나 네, 센터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때 원의 크기는 네, 1.8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원은 네, 지금 보시면 안쪽 영역에서부터 원이 시작될 건데, 네, 지금 센터에 거의 센터에 지금 이 팔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해서 적당한 길이 한 네, 뭐 4mm 정도 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원기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하나는 네, Alt키 눌러서 하나를 복사해 놓을게요. 옆에다가 얘를 나중에 몸통에서 부을린으로 디퍼런스로 빼길 거기 때문에 하나 복사해 놓으시고요. 두 개는 서로 유니온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합쳐지겠죠? 여기서 필렛 주시고 이 부분을 1하고 엔터 1mm만큼 필렛을 시켜주시면 네,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를 다시 원래 자리는 아니더라도 그냥 겹쳐 놓으세요. 네, 이렇게 겹쳐 놓으시고 이 전체 팔을 네, 보여주기로 한 다음에 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던 네, 다시 쉐이드로 만들어 주시고 얘하고 얘죠? 이 머리하고 얘하고 자, 이렇게
있는 얘를 프론트 뷰에 가서 이쪽 팔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얘를 얘처럼 각도를 꺾어야 되니까 일단은 무브로 여기 있는 인터섹트 점, 버텍스는 이제 끄겠습니다. 여기 모서리에 가서 엔드 점에다가 붙여놓고 로테이트 그 다음에 여기 엔드 점을 중심으로 이쪽을 꺾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어깨랑 위쪽 부분에서 센터에 안 만나고 있을 테니까 얘를 다시 얘를 무브 여기 있는 쿼드 점이랑 몸통의 위드 점 이렇게 해서 만나도록 해줘야죠. 프로젝트는 당연히 켜져 있어야 하고요. 상관없겠네요. 어쨌든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할 거니까 적당한 위치로 어깨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꼭 붙이시진 않아도 됩니다. 적당하게만 놔주시고요. 이렇게 놓고 퍼스펙티브 뷰에서도 한번 봐주면 좋겠죠? 어깨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반대편에도 미러를 통해서 반대편에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몸통에서 부울린 디퍼런스 얘의 원기둥을 빼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팔이 들어갈 자리가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레고를 완성해 봤습니다. 뭐 출력을 위한 모델링이긴 하지만 출력을 위해서 또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사실 이대로 출력해 가지고는 조립이 잘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공차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너무 빡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출력을 했을 경우는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잘 쉽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짝 옵셋해서 좀더 작게 얘를 들어가는 애가 조금 더 작게 해서 만들어 주셔야 아마 조립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레고를 마무리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